예, 그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긴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카톨릭 뉴스에 나왔는데요. 제가 기사 내용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 기사 내용을 1월 16일 밤 10시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뉴스입니다. 16일 오후 8시 10분경 경남 밀양시 산해면 화곡리 보라마을 초고합 송전설로 건설 현장에서 송전설로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주민 대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한정 측은 시공사 직원과 용역 50여 명을 동원해 송전탑 부지인 이씨 논에 장비를 들이고 작업을 진행했다. 논 주인인 이모 씨를 비롯 주민들은 공사를 만료하던 과정에서 용역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70세 이상 고령의 노인들인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던 중 이 씨가 이에 격분해 분신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만류했다. 그러나 저녁까지 장비를 빼지 않은 데다가 다음날까지 건설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한전 측의 말을 듣고 저녁 8시경 자신의 논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다리 위에서 분신을 시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한정 측이 용역을 동원해 작업하던 논은 이 씨를 비롯한 70대 사명자 농사를 짓던 곳이었다. 오후 10시 현재 이 씨의 죽음에 유족들은 일부 실신하는 등 만연자실한 상황이며 일부 유족들은 현장에서 시신을 거두지 못하도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키고 있다. 예, 지금 이게 어제 밤 10시에 카톨릭 뉴스의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 소식은 그 그 최근에 탈핵과 관련해서 지금 동해 지역에 그 신규 원전 부지 선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동해 탈핵 천주교 연대 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잠깐 뭐 이 그 메일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누구 사무국입니다. 오랜 가문 끝 단비에 고마운 날이기도 했고 동해안 탈핵 천주교 연대를 출범하며 힘을 주고 받은 날이었고 기가 후 밀양 765kW 송전설로 현장에서 날아든 분신 소식으로 참담한 마무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설레임과 슬픔이 교차한 하루 소식을 짧게 전합니다. 하면서 동해안 탈핵 천주교 연대 출범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밀양 산해면 보라마을 송전설로 공사 현장에 용역 50여 명이 투입되었
있다라고 하면서 이곳은 마을 바로 옆에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이치우 씨 어르신께서 저녁 8시 20분경 분신하여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빈소는 분신하여 돌아가신 그 장소에 임시 천막 빈소를 마련한 상태이고 마을 주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연락이 왔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핵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최근에 좀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금 핵과 관련한 각계들이 모여서 이번에 아직 뭐 이렇게 이제 막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지금 성명서 초안인데 아직 회람을 하진 않은 상태이고 해서 그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일단 초안을 읽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뭐 기사화 되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에너지 정의 행동의 성명서네요. 일단 지금 공동행동 예. 에너지 정의 행동이라는 단체의 성명서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 8시 10분경 밀양시 사내면 회곡리 보라마을에서 초고압 손정탑 건설 공사에 반대하던 이치우 씨가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4시부터 농성장 철거를 위해 한전과 시공사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50여 명이 마을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당일 건설 공사를 만료하는 과정에서 70대 노인들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노인들이 건장한 청년들을 막을 수 없었고 이에 격분에 한 차례 분신 시도를 했으나 주민들의 만류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녁까지 건설 장비를 철수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건설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한전 측의 이야기에 결국 자신의 눈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다리 위에서 분신 자살을 한 것이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은 신고리 핵발전소의 부속시설이다. 원거리 대량 수송 중심의 전력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는 그간 신고리 북경남 초고압 송전선 건설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추후 북경남에서 수도권까지 연결되어 국토를 대각선으로 종단하는 초고압 송전탑을 추진 중에 있다. 신고리에서 북경남 초고압 송전선 구간은 지역 곳곳에서 많은 반발을 낳고 있다. 경남 창원에 건설된 북경남 변전소로 지나가는 길목인 밀양에서는 2009년부터 송전선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송전선이 시작하는 부산 기장에서도 2007년부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한전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현재 한전과 소송 중에 있다. 대규모 송전선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송전선은 지역의 농토와 삶의 터전을 둘로 나누게 되며 임야를 절개하여 접근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사 유출, 산림 파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최고압 송전선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공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간 송전선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될 뿐 진지하고
진지하게 고민이 따르지 않았다. 예, 성명서에 오타가 좀 많습니다. 자신의 지역이 발전소와 대도시 사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이들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당해왔고 그 결과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가 숨어있는 또 하나의 폐해를 목격한다. 핵발전소는 단지 폭발 사고 때문만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할지라도 거대한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대 송전선이 필수적이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공급 위주의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을 멈추고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절박하고 처절한 생존권의 문제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고리 북경남 구간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도 함께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논평 에너지 정의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올해 3월 11일 날 후쿠시마 1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의 탈원전의 그 에너지 정책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계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계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나름대로 그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지역에서 이게 어르신들이 저항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 사망하신 어제 저녁 때였습니다. 이분의 이 어르신의 그 삶과 애도를 표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르신들만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공동체에. 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참 안타까움이 이렇게 뭐 이 논평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은 아마 좀 더 조금만 더 지나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환경운동연합이나 가톨릭 관련 단체 등에서 아마 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 11시 소식까지는 그 분신하신 그곳에 임시 천막소를 설치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예, 다 어르신들일 텐데 어떻게 할까요? 참, 노래라고 해야 되나? 음악, 적당한 음악을 제가 지금은 못 찾겠네요. 이 소식은 제가 12시쯤 들은 소식이고요. 성명서는 11시 한 20분에 나왔네요.